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이 지난 2일과 6일, 7일, 3일에 걸쳐 2022년 원주시 평생학습동아리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2년 시범사업으로 공연 기회를 제공하며 요양원 및 경로당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한국무용과 통기타, 아코디언, 우크렐레 등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됐으며 원주시 학습관은 앞으로도 재능기부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상에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은 뿌듯합니다. 8일 원주시 원주문화원에서 2022 원주시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2주 총 12강의로 구성된 교육은 사단법인 더불어 행복한 사람들이 주관하고 원주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원주 지역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와 능동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다방면에 걸친 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제 지역 여성들이 보다 이제 뭐 능동적으로 사회 참여라든지 아니면 경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스피치, 복지, 법률, 리더십 등의 강의와 커피, 와인, 지역 탐방 등의 체험 활동으로 채워진 강의는 모녀 수강생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그다음에 뭐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에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제가 차후에 다시 사회의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거나 할 때 굉장히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텅 비었던 거를 조금씩 채워간다는 느낌? 채워지는 느낌? 이런 느낌 때문에 너무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수료식 이후 축하 공연으로 성공적으로 마친 교육을 자축했습니다. 올해 교육을 진행한 사단법인 더불어 행복한 사람들은 올해 첫 비대면으로 진행한 교육을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욱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주간 진행된 여성 리더십 교육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여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의정부 시민 100인이 켈리의 노래를 담아 시청 시민 갤러리에서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100명 쉽지는 않았는데요. 각각의 마음을 표현한 글, 마음으로 부르고 글로 부른 노래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고 글씨가 주는 행복과 기쁨 또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발달장애인 작가 13명, 희망회복지원센터 이용인 작가 5명, 지난 10월이 리마인드 웨딩 주인공 결혼식 사진과의 콜라보 작품을 전문 작가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리마일드 웨딩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또 시청에다 이렇게 전시를 해주셔서 죽는 날까지는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길이길이 보존하겠습니다. 지역의 소외계층 시민들이 한 해 동안 배운 실력들을 한자 한자 노래로 그려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귀한 시간, 음악가들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글로 담은 노래를 담은 글, 그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발달장애 식구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노래로 기뻐하는 발음터 식구들의 모습에도, 감상하는 관람객들의 모습에도 백인의 작가들이 전하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글씨에 노래를 담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시청 로비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지난 25일 충남 홍성군 제2컨벤션 이니벨라홀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동포 충남에서 함께 살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상반기에는 충남 고려인 호주민의 이주 현실을 조사하여 지원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온 고려인 동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충남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오늘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 동포와 충남에서 함께 살기 위한 시간으로 개인 및 단체에서 동포들에게 필요한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후원 약정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충남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를 위한 인도적 방안을 토론할 것입니다.
이 행사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전쟁 피난동포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충남 피난동포 33가구 79분 중 15분이 참여하셨고 민간기업과 사회단체가 후원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 수백만 개의 선을 그어 존재의 근원을 표현하는 서양 화가 김갑진 작가. 빛과 선을 추상적으로 그려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이곳은 김갑진 작가가 운영하는 갤러리입니다. 푸른 빛깔의 그림은 바다와 우주 같은 모습으로 여러 번 덧칠하고 선을 그으며 또다시 덧입히기를 반복해 완성한 작품들은 신비감을 더해줍니다. 인간 내면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존재 이유를 고민하며 더 나아가 우주의 존재와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을 회화로 표현해낸 작품들은 명상 공간 설치와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존재론이거든요. 제 작품은 존재론이고 인간 존재와 우주 만물의 존재에 대해서 사색하고 사유하면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삶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개념적인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저는 작가이니까 작품 생활 하면서 제 작품 열심히 창조하는 데 어떤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작품이 나오면 계속해서 발표해서 사회에 공개하는 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독서와 산책, 음악 감상을 즐기며 자연과 함께 생활하면서 오로지 작품에만 몰두하며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작품의 영감을 얻는다는 김갑진 작가는 존재와 사색에 대한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23 박물관과 김갑진 갤러리에서는 역사와 문화 사료를 전시하고 생태와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물의 존재와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들은 가늘고 섬세한 붓터치의 손길이 신비로운 빛으로 다가와 깨달음을 얻는 사색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